오늘 4월 5일 식목일이라서 나무시장 또 가고 있습니다. 나무 두 개 구입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오라고 하네요. 계산하고 나서. 이거 평 겨울에는 그러면은 집안에 넣어야 되겠네. 15도 이하니까. 네. 이하는 안 되니까. 네, 네. 그 화분은 큰 걸로 바꿔 주는 게 좋고. 네. 열매가 열려요? 그냥 모양이죠, 이거는. 거의 모양일 것 같아. 열매 안 열릴 것 같아. 열려요? 네. 더 커야 되죠, 근데. 네. 얼마나 더 커야 되지? 몇 년 더 커야 돼요? 몇 년은 뭐 내년 되지 않을까? 꽃도 올해는. 펴요? 네? 꽃도 펴요? 열매가 열리는 거는? 네. 꽃이 피면 그 열매가 열리죠. 하여튼 영하 15도만 안 떨어지면은 되는 거죠? 써 15도라고 네. 써 있긴 하던데. 실내에서 네. 실내에서 보기 좋게 뭐 베란다 이쪽에다가 예, 예. 이렇게 키우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분갈이를 좀 크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요게 왕대추인가요? 이게 사과대추. 이게 사과대추? 요게 왕대추.
요거는 비닐 제거해서 신발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접붙인 이쪽 것만? 이거 다 똑같아요. 아, 비닐 제거해라고요? 그리고 접붙인 게 땅에 묻히지 않도록 심어주셔야 돼요. 아, 비닐 제거하고 접붙인 게 땅에 안 묻히게. 그리고 이게 싹이 늦게 나와요. 아, 알아요. 이거 그럼 마사에다 심어도 돼요? 네. 이거 마사에다 심어도 돼요? 마사? 그 대신 그림이 좀 많아야 돼요? 많이 써야죠. 어, 알겠습니다. 영양가가 없잖아요, 마사는. 그렇죠, 영양가 없죠. 응, 그러니까, 배수만 잘 되지. 응, 그런 물 많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퇴비를 주면 안 되죠. 그거는 저게 독소가 생겨갖고 뿌리에 닿든가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올해 내년부터 있다가 내년부터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주셔야 되고 올해는 걸음하지 말고 저걸 쓰시면 돼요. 뭐. 생생토라는 걸. 저거는 묘목 전용이 따로 묘목 있어요. 묘목 전용. 아. 뿌리 할착시키는 역할도. 저건 얼마예요, 하나에? 만 원. 아. 20kg 한 번에. 다섯 개 하나 정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이랑 배합해서 주는 거예요, 저거. 저거는? 마사토랑 같이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묻을 때. 아. 묻을 때 같이 배합해가지고. 저, 그러면은 저것도 사가야 되겠네. 네. 하나에 만 원이요? 한 포에 만 원. 오, 그럼 이거 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다섯 개에 한 개 정도 사용하면 돼요. 다섯 개에 한 개요? 네. 두 개 정도 있으면 되니까. 아, 두 포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아, 두 포만 주세요, 그럼. 이거 나무 다섯 개에 저거 한 개 정도 산다. 아, 나무 다섯 개에 한 개. 두 포만 주세요, 그럼. 두 포. 생생토. 예? 요거 두 포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